네, 설 명절 때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럴 때가 다른 분들, 특히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건강을 체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. 그 뇌졸중이 대표적인 노인병인데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,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 고혈압이거든요. 혈압이 높은 것.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집마다 혈압계도 있고 하지만은 안 재시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재는지 몰라서 못 재는 분도 많기 때문에 아니면 혈압계도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사들고 가셔서 한번 재서 보통 이제 120에 80이 정상이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은 물론 130도 뭐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너무 높으면 140, 150까지 너무 높으면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병원에 다니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야 될것 같고요. 또 하나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당뇨인데 당뇨는 피 검사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지만 대개 입이 많이 마르다 그러고 수척해지고 그런 징후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좀 주의해서 나중에 또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겠고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, 80이 넘으신 분들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심장의 부정맥, 그걸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이게 뇌졸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분이 또 평상시에 어머니 아버님이 두근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나 한번 여쭤봐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또 뇌졸중이 가볍게 왔는데도 이게 뇌졸중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말을 해보니까 옛날과 달리 말이 조금 어두워져서 너 왔니? 그랬는데 너 왔네?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약간 입이 삐뚤어졌다거나 아니면 한쪽 손에 약간 힘이 없어서 뭘 잡는데 어렵거나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기울고 힘이 다리를 끌고 가거나 이런 게 가볍게 뇌졸중이 왔다는 징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면은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